다리가 요만해요. 점점 소원 언니가 점점 길어지고 점점 작아지는 것 같아요. 작아진다고? 언니가 작아지는 거 아니? 아이. 170cm, 몸무게 50kg. 꽃사슴 같은 아내에게 반해 결혼에 꼬리는데요. 170에 50면은 상당히. 네, 완전 늘씬하시네. 저희 리더 언니가 진짜 말랐는데 그거보다 조금. 그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소언니가 그 추천해준 그 자기. 네네. 사실 그게 수위가? 미성년자 그건데 소원 언니가 너무 재밌다 그래서 사실 제가 작년에 잠깐 도전을 했다. 빨간 우산 쓸 사람 같이 있을까요? 초록 우산 빨간 우산 초록 우산 줄까 빨간 우산 어쨌든 아내 거 다 보여줘도 돼. 네? 아내 거 다 보여줘도 돼. 안 돼요. 아 여러분들 구입 아니 공항에서 팬들 보면 야 내가 아니 수래 아니 내가 수진이 수인 아니 유지가 아 내가 이거를 내가 좀 눈빛이 몽환적이죠 그러니까 한 적이 있어 아, 예전에 공항에서 베이지 색깔 옷 입은 날 이렇게 팬분들도 그걸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는 조금 아껴두고 이거를 조금 많이 써볼게요 아니 요즘 눈빛이 몽환적이어서 진짜요? 이렇게 그리고 그때 가장 잘 먹던 언니는 누구였어요? 은하 언니가 은하 언니가 의외로 은하 언니 소원 언니 아 소원 씨도 근데 제가 원래 많이 먹었구나 완전 많이 먹었구나 제가 원래 숙소에서 저희끼리 마신 적이 있어요 네. 몰래 그럴 때는 또 몰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애들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저는 많이 안 먹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는 뭐 매니저님들도 계시고 이러니까 제가 한번 끝까지 내 끝이 뭔가 한번 그냥 줄 놔볼까? 이러고 놀았군요. 그래서 놨죠. 대박이었어요. 어땠어요? 대박이었어요. 저희가 연습실에 들어갔는데 자꾸 언니가 팀장님한테 저 설거지 해야 되니까 숙소에 보내달라고 설거지가 쌓였다고 언니가 싱크대 앞에 있는 걸 본 적이 없는데 자꾸 설거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그게 뭔지 모르겠네 헐륜이라고 크게 써있는데 헐륜도 아 뭔지 알겠다 이게 헐륜은 그 산 같은 데 적혀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보여요 산에서 솔직히 헐리우드 거리는 검색 안 해봤어요 나도 인앤아웃 검색하느라 나도 저기 할리우드 나 찍어야 돼! 나 이거 찍어야 돼! 네, 설아, 나봐! 나 이거 찍어야 돼! 안 보여! 안 보이잖아! 아저씨, 저 벽 좀 내려주세요! 엄마들이 이런 거 꼭 찍어! 이런 풍경은 인터넷에서도 많아! 진짜 엄마가 찍는 거야! 대기 타야 돼! 대기 타야 돼! 대기 타야 돼! 잘한! 언니. 저처럼. 아니 근데 듣기로는 예리 씨랑 소원 씨가 첫사랑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 소원 씨. 예리. 네. 예리. 아 엄지. 지금 아 좋아, 제보 좋아요. 여러분 언니가 제보하는 거야.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편이야. 언니들이 있어요. 그냥 언니 좋아. 언니는 빠져나가는 거니까. 은하 언니는 그냥 잘 때가 제일 이뻐. 입덕이야. 잘게. 나 이따 찍으러 와줘. 안녕. 근데 나는 진짜 웃긴 게 은하 침대 때가 제일 예뻐. 그래서 항상 은하 옆에 있고 싶어. 왜 침대에서 제일 예뻐 보이는 줄 알아요? 은하 언니 제일 늦게 재수와서. 맞아. 아 어쩐지. 맞아 진짜. 아 그러면 엄지야 그럼 브이앱에서 그대로 전해? 하면서 제가 네 뭔데요? 그러니까 언니가 자 따라해. 소원 언니는 사실 실물이 이렇게 따라하는 거예요. 사실 실물이 너무 예뻐서 화면에 다 담기지 못했다. 소원 언니는 사실 실물이 너무 예뻐서 실물 영접하면 놀라실 수 있으니 놀라지 마시고 많이 예뻐해 주시고 소원 언니는 사실 생활 애교가 굉장히 넘친답니다라고 전해달랬어요. 그래서 저는 그대로 전했습니다. 저는 로봇이. 이분께서 잠시만요. 여보세요? 아주 큰일 날 뻔했잖아요. 네? 아무 생각 없이 소원 언니한테 전화 왔어요라고 보여주려다가 번호를 보고 공개. 아 오케이. 나 문자 폭탄 한번 받아. 아 좋다.
언니 제발 핸드폰 할 때 얘기 좀 들어주세요. 자꾸 귀 막지 말고. 나 오늘 진짜 이쁘다 했는데 멤버들한테 다 이쁘다 해서 나 속상했어요. 나 다른데? 나한테도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두 분이 더. 언니 지금 되게 무섭죠? 저희 언니 사랑해요. 아이고 엄지 씨가 또 착하게. 그러니까 유선 언니가 되게 그러니까 놀이를 많이 당하는데 유선 언니가 얼마 전에 갑자기 진짜 울먹울먹하면서 요즘 멤버들이 나를 너무 보는 것 같아 이랬는데 저희가 그 말하는 게 너무 귀여워서 언니가 언니가 놀릴 맛이 좀 나는 사람이잖아요. 귀여워서 그런가요? 아 막내가 비율 실제랑 비슷해.